시초가의 이종목 코너인데요.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님께서 추천 의견을 주셨던 세 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클래시스인데요. 목표가 24,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신 종목인데 상승률 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22,450원대까지 터치 나왔고 계속해서 잘 가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상강 M&T입니다. 3월 18일에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최고가 기준으로 19,25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고 2.6%의 상승 흐름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으로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말고 많고 좀 탈도 많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3월 21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82,300원대까지 터치 나왔습니다. 0.37%의 이 수익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좀 종목들 보고 왔는데 뭐 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삼강 M&T 먼저 카카오 게임즈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예, 네, 일단 먼저 삼강 M&T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강 M&T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조선과 이제 풍력과 관련된 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수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수주액이 1조 3,7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 가운데서 절반 정도가 이제 해상 풍력 부분에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서 원자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션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탈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반사 수익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좋은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조선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반기 내로 이제 SK그룹 계열사 편입 같은 부분도 좀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주가상으로도 충분히 주봉상으로 봤을 때 2만 원대 부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횡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는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목표가 21,500원 그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네네 삼각 M&T 일단 짚고 왔고요. 이어서 카카오 게임즈 만나볼 텐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주 이슈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이제 전환사채 관련돼서 오버행 관련된 우려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그 목요일인가요? 한 6% 이상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다시 또 리포트 커버러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의 여지가 좀 나왔던 부분은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CB가 한 5천억 정도 규모로 좀 발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간은 한 5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크게 뭐 가져갈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초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우려가 되면서 사실 많은 좀 물량이 출하됐습니다만 저는 이제 CB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공매도 관련된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우려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종목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오딘이 이제 내일 대만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외 관련된 매출 부분 또 MMORPG 그리고 일단 보라 코인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목표가 94,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좀 끌고 가시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기업에 대한 리뷰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공략을 해볼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 섹터는 어떤 섹터입니까? 오늘 좀 디스플레이 섹터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실 주말에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좀 뉴스가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1년 만에 중국 업체를 좀 제치고 TV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좀 탈환했다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OLED 관련돼서 좀 제품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이제 TV용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23.8%를 좀 기록을 하면서 중국의 BOD를 좀 제치는 모습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패널 판매량 같은 경우는 230만 대를 좀 팔면서 분기 200만 대를 좀 처음으로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출 판매량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좀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조 8천억 정도 매출을 좀 올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TV도 이제 LCD 쪽에 대한 부분에서 워낙 포션이 크긴 합니다만 OLED로의 전환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서 좀 OLED 관련돼서 좀 상당히 공략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OLED 관련된 쪽에서 협약이 맺는다는 어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 한해 충분히 OLED에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뉴스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TV 쪽이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휴대폰 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상당히 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이 지금 56조를 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TV와 마찬가지로 OLED 관련된 패널에서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한 49%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OLED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OLED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건 결국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LCD 같은 경우는 좀 접히지 않는 상황이 합니다만 OLED 같은 경우는 접히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관련돼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특히 이제 두 번 이상 접는 이제 다중 폴더블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OLED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TV랑 스마트폰 이제 OLED 쪽 관련돼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좀 움직임 같이 보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부분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종목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좀 LX 세미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기관, 그다음에 연기금, 그다음에 뭐 투신 같은 어떤 이런 좀 메이저 수급들의 수급이 좀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주에 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주가 작년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조 한 9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1000억 정도가 좀 발표가 되면서 죄송합니다. 한 3600억 정도가 좀 발표가 되면서 재작년에 1000억, 그 다음에 작년에 36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좀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피크가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올해까지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55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 이제 컨센서스를 조금 넘어가는 이런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용 이제 DDI 관련된 이제 제품들의 이제 판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견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LX 그룹에서도 좀 중추적인 역할을 맡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된 투자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이라도 좀 살짝 밀렸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초가에 좀 공략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인 16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만 6천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레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LCD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레드가 사실은 좀 지는 섹터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올레드 TV 쪽에서도 LX 세미콘을 보고 계신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